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. 오늘 여기는요, 인천시 간석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. 여기는 176세대 18층 건물에 자수식 지하주차장이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잔여세대 분양 중이라 본 분양가보다 8, 9천 인하에서 2억 중후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고요. 여기는 간석 5거리역이랑 도보 5분이면 가능하고요. 초중고 다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 뭐 재래시장 등 뭐 마트도 가까이 있어서 참 편리한 곳이고요. 여기 지금 2억 8천대로 분양하는 이 타입인데요. 여기는 또한 가전, 가구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딱 두 세대만 지금 이벤트 행사 중이고요. 이런 대형 소파하며 냉장고든 뭐 안에 침대든 다 풀옵션이니까는요. 천천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입주금도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. 그럼 현관부터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27평을 사용하는 현장이고요. 지금 엘리베이터 총 4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전실에 들어봤는데 다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 신발장, 4칸, 이렇게 거울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일괄 소등등도 보이고요. 제가 중문지라서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문 열리는 곳이 아니라서 여기에 수납장을 더 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더 잔진 같은 거 보관도 용이할 것 같고요. 거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거실이 전혀 막힌 게 없습니다. 이렇게 D자로 돼 있어서 저희 단지를 보고 있는 그런 좀 막혀있는 좀 거실으로 보시면 되고요. 뭐 오셔서 좀 더 트인 데를 보고 싶으시면은 오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지만은 여기도 전혀 막힌 게 없습니다. 앞에 산이 있어서 마운틴 뷰를 누리실 수 있고요. 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운치 있는 거실 뷰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중창으로 잘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에 우물형 천장까지 잘 돼 있고요. 여기 TV 자리로 큰 폭의 폴리싱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해 놨고요. 벽등도 깔끔히 시공해 놨습니다. 여기 웨이스코팅 잘 돼 있습니다. 소파도 지금 이게 4인용 이상의 소파 같은데 충분히 더 큰 소파 가능하고요. 이거를 무상 옵션으로 첫 번째 무상 옵션이 이 소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큰 소파인 게 저 이렇게 앉았는데도 등이 안다는 그런 커다란 소파입니다. 네, 이 소파를 무상 옵션으로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. 주방은 전체적으로 동선이 편리한 D자 주방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 한 단 낮춰진 식탁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기본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 1구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있어서 뭐 전골 같은 거 데우면서 식사 가능할 것 같고요. 여기 싱크불도 여기 깊게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는 3구 가스레인지 후드도 큰 후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안쪽까지 깊숙이 조리대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. 여기 밥솥자리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냉장고 3대 기본 옵션입니다. 그리고 요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냉장고 한 대 더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수납장을 짜셔도 여유로운 공간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보셨고요.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들었던 전실 앞에 있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. 예, 3.3m에 3.8m를 사용하는 커다란 안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 모습 보이고요. 이렇게 큰 침대 하나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 양옆으로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. 이 침대도 기본 옵션으로 필요하시면 드린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넓은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. 수도랑 전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실을 여기로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도 환기창이 전혀 막힌 게 없고요. 여기도 지금 안방 창에 지금 산이 보이는 마운틴 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안방 옆에 커다란 안방 옆에도 이런 여유로운 공간이 나와 있고요. 파우더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안방 화장실도 엄청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세면대 양변기에 선반에 이렇게 거울장까지 마련되어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.
그리고 나머지 방들 보여드릴게요. 네, 중간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. 2.5m에 3.8m 사용하는 방 크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. 중간방 치고는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침대 하나 두시고 책상 여기 두시고 장을 뭐 이렇게 기역자로 짜셔도 충분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. 온전한 자녀방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. 네, 방 크기, 중간방 크기 잘 나온 모습입니다. 그리고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.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돼 있고요. 세면대 양변기 여기도 거울 장 잘 마련된 모습입니다. 해바라기 샤워기 앞에 이렇게 개수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파티션 같은 거 뭐 샤워 부스를 따로 설치하셔도 될 공간일 것 같습니다. 그러시면은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사용 가능하겠죠. 그리고 마지막 방인데 이 방은 좀 아쉬운 게 여기 지금 창문이 없습니다. 예, 여기 타인만 그러고요. 이 타인만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옵션이나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다른 타입 가셔도 똑같은 층은 동일한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마음에 드는 타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 제품의 세탁기 건조기도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세탁기 건조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석 오거리역 초역세 현장에 지금 풀옵션 진행하고 있는 전액대출 가능한 신축 현장을 보셨습니다. 여기는 지금 자녀세대 분양 중이라 빠르게 지금 계약 진행 중이고요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